뭐지? 너한테 맡길 일이 있어. 비 맞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니까 우리 집으로 가면서 얘기하자고. 그래서 무슨 일이지? 저기 저 마을 너머의 언덕 보여? 수백 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뿅 하더니 탑이 생긴 거야. 그러고는 번개가 쏟아지기 시작했어. 무슨 나글파가 다가온 것 같다니까. 오늘까지도 전혀 멈추질 않아. 이 폭풍을 어떻게든 해야 돼. 파도가 날리라 약탈은 물론이고 낚시도 못할 지경이야. 안에 들어가려고는 해봤나? 당연하지. 탑이 나타난 날 아침에 해봤어. 마을 사람과 근처에 사는 사람이 모두 모여서 갔지. 탑의 주인이 좋은 사람이라면 환영해주고 악한 의도가 있다면 쫓아낼 생각이었어. 문을 열심히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더군.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다들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았어. 뭐 때문에? 문 뒤에 물로 만든 막 같은 게 한 겹 있었는데 위로 치솟아 있었어. 살면서 그런 건 본 적이 없었다고. 드로이드가 마법이라길래 용감한 산의 다섯을 탑으로 들여보냈는데 여태 아무 소식도 없어. 좋아, 내가 한번 살펴보지. 들어가거든 우리 마을에서 보낸 사람을 좀 찾아봐줘. 드로이드랑 청년 다섯 명이 들어갔어. 제발 별일 없어야 할 텐데. 기억해두지. 헨달께서 인도하시길. 달려! 작아 보였는데. 진짜 강진. 중단하고 즉시 떠나. 진짜 대거 요청 거. 진짜 무력화 실시.
공격이야! 이쪽이라고! 골렘이 이 친구들도 환영해줬구나. 제발! 드디어 누가 날 풀어주러 왔군. 더군다나 그 유명한 위처라니.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당신이 코비어에 있을 줄이야. 나도 참 운이 좋군. 누가 보낸 거지? 탄크레드 왕? 아니면 마법 협회? 둘 다 아니야. 여긴 코비어가 아니라 스켈리게고. 근처 마을 사람들이 날 고용했어. 섬에 엄청난 폭풍을 일으키고 있거든. 스켈리게라고? 그럼 공간이동 한 건데?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이 탑은 방어 조절 마법계를 사용해서 자신을 지키려 하고 있어. 탑 뭐? 마법적 방어 체계라고. 탑의 주인만 탑에 들어올 수 있게 한 거야. 침입자를 감지하면 모든 방을 폐쇄해서 출입을 봉쇄하는 거지. 알겠어? 그리고 우리 둘 다 이 탑의 주인이 아니니까 난 골렘한테 공격당하고 넌 갇힌 건가? 이 탑의 다른 방어 체계는 어떻게 피하지? 방어 조절 마법계를 정지시켜야 돼. 탑의 옛 주인이 방어 체계를 제거하는 논문을 쓴 적이 있어. 코트프리트의 옴니 개방용 마법사, 줄여서 GOG라고 하지. 탑 어딘가에 복사본이 있을 거야. 그걸 찾아오면 보안 체계를 우회할 수 있어. 그럼 넌 여길 나가서 집으로 갈 수 있고, 난 이 탑을 코비어로 돌려보낼 수 있지. 당신은 날 아는 모양인데 난 당신 이름도 몰라. 시고 번츠. 폰트 바니스 궁중의 전속 마법사야. 이 탑은 원래 내 새로운 집이 될 예정이었어. 그러려고 경매에서 산 거였지. 탑을 경매로 샀다고? 명망있는 마법사 고트프리트 스탠펠드의 탑이야. 고트프리트가 타계하자 상속인들이 건물을 경매에 붙였지. 다들 이 탑을 경계했어. 색색의 유리병에 무엇이 담겨있는지 아무도 확인할 엄두를 못 냈지. 유리병의 내용물이 고트프리트의 후각과 왼쪽 눈을 아사각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탑과 그 내용물까지 모두 경매에 붙인 거야.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안 살 수가 없더라고. 신기한 것들을 많이 봤지만 스스로 공간 이동하는 탑이라 이건 또 처음이네. 방어 조절 마법계를 정지시키려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그러다 실수로 탈출 절차를 실행시킨 것 같아. 그리고 포털이 열려서 우릴 스켈리게로 내동댕이 친 거야.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전자기적 방해장이 생성됐고, 그래서 폭풍이 생긴 거지. 다들 없애달라는 그 폭풍이. 그러니까 코트프리트의 옴니 개방용 마법사를 찾아. 저 시체들은 근처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군. 그렇지. 며칠 전에 왔었어. 옷차림이 신기해서 놀라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스켈리게까지 왔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 드루이드가 몇 명 이끌고 왔었어. 탑은 경고했지만 탑의 경고를 듣지 않았고. 안스켈리그의 사람들은 경고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오히려 탑이 친절하게 부탁하며 술 한잔 돌렸으면 그냥 떠났을지도 모르지. 여기서 나가고 탑을 돌려보내야겠군. 고트프리트의 논문은 어디서 찾아야 하지?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도서관부터 찾아봐야겠지. 열쇠는 실험실에 있을 거야. 거기 어디야? 반대편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실험실은 왼쪽이고 도서관은 쭉 직진하면 돼. 그리고 넌 침입자라는 걸 잊지 마. 탑은 어떻게든 널 저지하려 할 거야. 막을 순 없더라도 계속 방해할 순 있어.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고. 시작할 테니 저 방어막을 부숴!
조각났어. 조각났어. 열쇠겠군. 고비어 마법사 임명록. 가정불화를 해결하는 연금술 제3권. 이건 아니야. 숨이 막혀 죽었나 보군. 끔찍하게 죽었어. 교차로들과 풍수학적 선들 찾는 책이 아니야. 가정불화를 해결하는 연금술 제3권. 이건 아니야. 고비어 마법사 임명록. 프리트의 오옴니 개방용 마법서. 이 책이야. 빌어먹을 탑이 날 죽이려고 하는군. 지금 찾았어? 저 시체들은 근처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군. 그렇지. 며칠 전에 왔었어. 옷차림이 신기해서 놀라긴. 드루이드가 몇 명 이끌고 왔었어. 안스켈리그의 사람들은 경고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오히려 이건가? 그래, 그거야.
자, 이제 뒤로 물러서 방어막을 해제할 거야. 경리신 대망실에 자율성 지표 교란 중. 이제 됐어. 쉬워 보였는데. 아직 제일 어려운 게 남아있어. 탑의 중심부로 이동한 다음 해제 주문을 실전해야 돼. 그리고 탑은 전력을 다해 우리를 막으려 들겠지. 가볼까? 일단 중앙통제실로 가서 보안 조치를 해제해야 돼. 방어 조절 마법기가 반응할 수도 있으니 경계 태세를 유지해. 고트프리트의 논문이 정말 유용하더군. 이제 끝났어. 네가 오지 않았다면 난 아직도 저 우리 속에 갇혀 있었을 테지. 약소하지만 받아줘. 내 감사의 표시야. 고맙군. 그리고 저 폭풍을 잠재운 다음 탑도 이동시켜주면 더 고맙겠는데. 그건 걱정 말게. 그리고 코비오에 들리거든 폰트 바니스에 들르게나. 아브라기 바라텔은! 잠깐, 뭐 하는 거야? 아, 이렇게 말고 땅에! 살아있잖아! 그것도 멀쩡하게! 쫄딱 젖었지만 멀쩡해. 하늘나는 법을 가르쳐줄래요? 다음에 가르쳐줄게. 내 평생 이렇게 경이로운 광경을 볼 줄이야. 꽝하고 번쩍하더니 탑이 없어지고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어. 폭풍도 순식간에 사라졌고. 내가 뭘 했어? 위초가 도와주면 된다고 했잖아. 역시 전문가한테 맡겨야지. 그리고 전문가라면 실력에 맞는 보상을 받아야 돼. 역시 안스켈리그 사람들은 정직하군. 혹시 이 근처에 다시 오게 되면 꼭 들러. 두 팔 벌려 환영해줄게, 위쳐. 고맙군.
잘 있게. 잠깐 위쳐. 탑에서 내 동생 못 봤어? 이름은 허른이야. 몇 명이 같이 탑에 들어갔거든. 너희 친구들을 찾았는데 안타깝지만 전부 죽었더군. 유감이야. 가지 말라 했는데 그놈의 영광이 뭐라고. 가자 니알. 여기 있어도 바뀌는 건 없어. 잘 가라고 위쳐.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